안녕하십니까. 코파른 투어 사장 김민호입니다. 요즘 이 무더운 여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코파른 투어 7탄.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여행. 야간 여행 투어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태양, 날로 정도가 심해지는 폭염,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심지어 열대야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콧바람 투어가 준비한 야간 여행을 함께 하신다면 이까지 더위쯤 한 방에 극복 가능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 동구 대인시장. 이곳엔 한 달에 두 번 밤에만 열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과 문화의 만남, 별장인데요. 젊은 예술인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시민 셀러들이 다양한 재능과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뭐 지금은 뭐 몇 명 뭐 이렇게 참가한다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한 20팀도 안 됐어요. 네, 아무튼 지금은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별의별 물건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별장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별장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독특한 공예품들이 가득한데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온 모든 물건들은 셀러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약 2대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셀러들이라고 합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공예품이라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어때? 어, 이뻐 이뻐 이뻐. 안녕하세요. 이뻐.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문화 공간 한평 갤러리. 정말 딱 한 평이 될까 말까 하는 공간에 몇 개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발걸음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곳은 시장에 있어서 그런가요? 어쩐지 정감이 가더라고요. 시장 한복판에서 미술 작품을 만난다니 참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이 멋진 예술 작품을 보고 있는데 코에선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어요. 이런 오감 만족을 하는 이런 전시장은 진짜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즐기는 멋진 예술작품 감상도 좋지만 시장의 별미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시끌벅적함이겠죠. 대인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업시켜주는 공연이 지나가던 발걸음마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절로 신이 나는 공연에 저도 넘쳐 흐르는 흥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밴드의 공연 또한 대인시장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나게 공연도 즐겼으니 이제는 휴식을 취할 차례. 바로 대인시장 내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젊음의 시장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즐기는 차 한 잔. 시장에서 즐기는 디톡스 주스 맛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 특유의 그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시다가요, 이곳에 오시면요 잠깐의 여유 동안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이곳에 오셔서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대인시장을 뒤로 하고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생용동에 위치한 놀이공원. 이곳에 온 이유는요. 너무 좋아. 광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우치동의 놀이공원. 이곳에선 요즘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작품들을 보니까 한여름밤에 크리스마스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이 여기가 바로 빛의 도시 광주.
널찍한 잔디 광장을 채우고 있는 LED 경관 조명만 무려 518만여 개. 작품도 무척 다양한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 100여 점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에 오시면요. 광주 에펠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 bonjour. 네. 광주 MBC 더블어. 더블어. 꼭 동화 속 마법의 나라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펼쳐진 화려한 풍경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설레기까지 했는데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여기다. 야, 여기가 명작이네. 이쪽에 오시면 뭐 그냥 뭐 상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트의 향연! 오! 이곳을 지나가면 없던 사랑도 생길 것 같은 하트 터널. 같이 걸을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혼자인 저는 좋은 만남을 기원하는 주문과 함께 뒤로 걸었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이 난 아이들, 다 함께 밥 마실 나온 가족들도 많고 우정 여행을 즐기는 아리따운 여학생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뭐 연인, 가족, 친구, 남녀노소 모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이곳에 오면 동심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 조명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멋진 사진 찍을 곳도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열대야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이쪽에 오면요 이런 더운 기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조명과 함께하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빠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오셔서 밤의 그 기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동심의 세계도 느낄 수 있어요. 빛의 축제를 마음껏 즐긴 다음 그냥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요. 이렇게 신나는 놀이기구를 보너스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열대야 스트레스쯤은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겠죠. 광주의 또 다른 야한 매력을 찾으러 무등산으로 출발. 광주 도심을 푸근하게 감싸고 있는 무등산. 밤에 찾아오면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호텔의 중식당입니다. 이곳은 음식도 맛있고 전망이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배가 고픈 관계로 저는 일단 허기진 배부터 채우기로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은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짜장면 먹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창밖도 금세 어두워졌는데요. 어, 뭐야 이거? 오, 야, 야경 장난 아니다. 산 아래로 별처럼 떠오른 광주 도심의 불빛들,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경과 함께 중국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뭐랄까 약간 뭐 홍콩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 외국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물씬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저 니하 성룡 이연걸 예 재키 추 예. 조금 소박하게 야경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등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명당인데요. 잣곡에 있는 무진구성입니다. 거의 성터만 남아있던 곳인데 근래 일부가 복원됐다고 하네요. 와, 여기가 진짜 명당 자리네. 그러니까 광주 시내 불빛들이 다 쫙 펼쳐져 있는 게 그야말로 광주에서 가장 최고의 뷰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상쾌한 공기,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식혀줄 야간 여행,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에 다양한 예술 작품과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대인 예술시장. 동화처럼 펼쳐진 풍경 속에서 한여름밤의 낭만과 멋진 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빛축제.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전망의 콜라보레이션이 돋보이는 중식당. 그리고 빛골 광주의 밤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무진고성까지. 무등산에서 저녁을 먹고 우치공원의 빛축제를 즐기면 시간이 딱 맞고요. 대인 예술시장에서 야식거리를 사들고 잣곡의 무진고성의 야경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